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정치부 굉장히 현안들이 많죠. 뭐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게시판 논란부터 현재 뭐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또 사과했는데도 지금 뭐 여파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골라본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심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건 뭐 법 쪽에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저는 정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좀 뭐 그런 채널이니까. 일단 상황 설명 잠깐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선거 출마 제한되는 중형입니다. 선고 받았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징역형이 나올 줄 다 몰랐던 거예요. 기자들도 이건 좀 세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거 있긴 한데 벌금 100만 원 위치냐 미치냐로 봤지 실형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사법 판단일 텐데 이게 뭐 금권 선거 이런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좀 기자들은 좀 세게 나오고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도 잡혀 있는데 사실 위증교사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좀 시각이 많은데 어쨌든 이 재판 결과도 봐야 되는 거죠. 그 선거법 같은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로 보는 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더 세게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뭐 여당에서는 구속 얘기까지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당 야당 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여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법카 뭐 경기도지사 시절 때 관련해서 또 재판 하나가 늘어서 민주당이 좀 정쟁이 계속 휩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은 또 민생 해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래 사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 정도게 나온 경우도 많이 없죠. 원래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대표든 유력 대권 주자가 흔들림이 항상 플랜 B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이건 어디 당이라 그렇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플랜 B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 전 경남지사, 김부겸 총리는 좀 가만히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 위증교사 판결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플랜 B 얘기는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죠. 지금 나오는 건 좀 시기상조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유가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전 민주당은 주류가 10명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좀 전통적으로 비주류가 좀 상대 다른 당들하고 비교해서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지켜지는 비율들이 주류 출 비주류 3이 좀 나름 잘 지켜지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좀 추진력이 약하다도 있었지만 어쨌든 좀 적절하게 균형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9-1이에요. 사실 DJ 이후로 이 정도 구조는 거의 처음 보는데 그만큼 당대표 중심이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대표와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진짜 실각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건데 이제 물론 거의 그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발 빼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플랜 B가 가동되기에는 좀 대선이 좀 멉니다. 뭐 야권에서 탄핵, 뭐 하야 이런 얘기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나갈 이유도 없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플랜 B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1년 남았으면 모를까. 지금 2년 넘게 남은 상황이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압니다. 민주당 누구도 야권 주자도 다 아는 게 사법 리스크만 피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고 못 피해야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밀려난 비명계들이나 이 세 명한테 기대를 걸 텐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단 올해 그리고 당분간 내년 초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언론에서 빼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도 지금 최대한 재판 미루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전국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가볍게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플랜 B 가동이 좀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될까요? 하여튼 좀 플랜 B가 어떻게 가동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빈이었습니다.